변속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입고가 된 거예요. 변속이 안 되고 엔진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음이 난다. 주행 중에 내가 봤는데 변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변속이 되게 늦더라고요. 한 2500rpm 정도 올라갔다가 다음 단, 2500 됐다가 다음 단. 스포츠 모드도 아닌데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타본 2200cc 엔진 중에서 가장 힘이 없지 않나 싶어요. 엄청 안 나가요. 근데 엔진 연고등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차량은 벤츠 GLK 모델. G로 시작하는 차들은 SUV인 걸 아시겠죠. GLK, GLC, GLE, GLS 등급이 있는 거고 GLK가 그 중에서 좀 작은 차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거 삼각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 아이스케이크 하고 있는 거고 자, 치마를 다시 내리고 차가 안 나간다, 답답하다 그런 느낌인데 경고등이 없이 차가 안 나가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이제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서 타이밍 지각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인젝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흡기 쪽에 어떤 막힘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인젝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인젝터는 일단 뽑아놨고 테스트 머신에 돌려봤더니 정상 수치로 나와요. 인젝터 하나는 리빌트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빌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인젝터가 잘못됐나? 그래서 봤는데 인젝터는 별 문제 없어요. 야호. 실린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 내시경은 제가 제일 잘 볼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쓰셔놔서. 이게 뭐야? 뭐가 부서졌다. 압축이 안 나왔다고? 키스가 좀 깊다 여기는 근데 와 자 1번에 이렇게 넣어보면서 피스톤에 보면 상처가 좀 있죠. 피스톤 대가리에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요거 뭘까? 쇠 막대기가 하나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엔진 내부에 이게 계속 피스톤을 긁었어.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계속 때렸을 거 아니야. 이게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게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디젤은 인젝터 홀 구멍이 되게 작아요. 헤드를 내리기는 일이 너무 많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5만 가지 추측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뭘까? 이게 어디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뭘 떨어뜨리거나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이 조그만 구멍에 길다란 막대기가 들어간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그러면은 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흡기 중에 이런 부품이 혹시나 떨어질 게 있나? 피스톤 좀 더 내려보자. 지금 피스톤을 완전히 내리고 자세히 좀 봅시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쇠가 구멍이 뚫려 있을 만한 게 뭘까. 흡기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 부분이 흡기 매니폴드 플랩이에요. 저 RPM시나 고 RPM시에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흡기 공기 양을 제어하는 건데 이 막대기 이게 부러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는 건데 모양이 저거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흡기 매니폴드 플랩 부분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흡기를 뜯어서 플랩이 진짜 사라졌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저걸 어떻게 뺄지 그걸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저 구멍이 작아서 정 안 되면 헤드를 내려서 저 이물질을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게 방법이 없어요. 저걸 녹여버려? 가속을 막 해서? 잘못하다가 저게 피스톤을 때려버리고 아니면 피스톤을 빵꾸 내버리고 실린더를 긁어버리면 그게 더 골치 아프기 때문에 흡기 매니폴드 플랩 그 막대기가 깨져서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로드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 위치에 그럼 뭐야? 이놈도 아니면? 내시경 상태로 봤을 때는 정상으로 보여. 물론 내시경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안쪽이 카본이 많아서 실망이네.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정답이. 일단은 흡기 완전히 떼서 봐야지 뭐. 흡기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헤드를 한번 오픈하려고 해요. 오픈? 밸브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길이 아니야 이거?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들어오지? 뭔지를 모르겠네.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뭔가가 어디서 떨어져서 이게 들어온 건데 부러진 것도 아니고 여기도 떨어질 게 없고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네. 다른 차 거를 봐도 동일한데 두께도 동일하고 뭐 다른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 어디서 이 큰 게 들어올 수가 있냐. 여기 찍히는 적도 있네. 이렇게 인젝터를 뺐다 끼면서 뭔가 빠뜨렸을까? 구리라 자석도 안 붙었었단 말이야. 이게 과연 차가 안 나오는 데에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연소실이 여기란 말이야. 디젤은
그리고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하는데 걔가 중간에 있어. 분사가 무화 형태로 이렇게 분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있으면 얘로 인해서 무화 형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바뀌면서 뚝뚝 떨어지는 상태의 연료가 분사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소가 잘 안 되겠죠. 이게 진짜로 2차에서 안 나온 거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못 찾고 주립팬인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어디서 빠져있는지 모르면. 근데 그게 2차 부품 같이 보이진 않아. 뭘까?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 다행히.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위로 올라왔으면 헤드를 막 걸레질을 했겠지. 어우, 이렇게 뻑뻑해. 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어우, 이거 휘는데, 이거? 밸브 폈어. 저, 아까 저 이물질이 밸브에 찡겼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밸브가 살짝 폈어. 이게 안 나와. 흡기는 괜찮은데, 배기가 빡빡해. 이게 안 빠져. 이게 아마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밸브가 상처가 난 것 같아요. 여기 상처 있네. 찍혔어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찍힌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인젝터 홀이거든요. 이 사이로 빠지고 이 안에서 맴돌면서 인젝터의 앞부분에 분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을 거고, 그리고 밸브도 이런 식으로 아마 찡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안 들어갈 리가 없거든. 오씨, 그 옆에 밸브를 여기다 꽂아보면 쑥 들어가거든. 이렇게 잘 들어가. 그럼 얘가 휘었다는 거지. 얘가 안 들어가. 여기서 엔진에서 뭐가 빠진 것 같지 않고 뭔가 빠뜨린 것 같아. 작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안에다가 쏙 빠뜨리고 꺼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덮지 않았나? 아니면 빠진지도 몰랐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희한한 경우가 다 있네요. 자, 일단 부품 주문하자. 주문하고 작업하자고.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새 밸브로 교체했는데 불행히 한 대분으로 나와서 한쪽에 대분으로 교환을 했어요. 요거를 펀칭을 하고 랩핑을 해줘야 돼요. 랩핑하고 나서 이 밸브가 바뀌면 얘랑 얘가 또 마모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펀칭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바뀌지 말라고.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고. 신품을 교환하면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출고할 때 엔진의 런이 좋게 하려면 랩핑을 하고 조립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배기 밸브는 신품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서 밸브 랩핑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흡기 밸브도 같이 랩핑을 해서 그 압축이 좀 안 세게 만들어줬어요. 헤드면에 뒤틀림이 있는지 수평 한번 재보고, 가이드실 장착해서 헤드 조립을 완료할게요. 헤드 가스켓에 코퍼 스프라이 뿌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헤드면이나 블록면은 항상 깎아서 연삭을 해가지고 평면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하게 오들투들 오들투들 하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 코퍼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실리콘 역할을 하는 건데, 두꺼운 실리콘이 아니라 아주 얇은 막의 실리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뿌리는 거는 작업자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작업자 마음이에요. 걸어봐. 이렇게 닦아놓으면 기름때가 안 붙어. 깨끗해,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고유의 광이 좀 살거든. 근데 대신 이제 기름때를 좀 닦아야 되는데
닦아놓으면 이 고유의 광이 좀 오래가. 근데 얘가 그렇게 기름기가 많지가 않거든. 기름기 없어. 뭔지 안 붙어 이러면. 해외 영상에서 보면 이러던데. 엔진룸을 닦는 방법은 계속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데 이거 WD 괜찮은 것 같아. 블렌딩 하니까 유분도 없어. 필요하네. 그치? 네. 끝! 부독은 했나? 자, 이 벤츠 GLK 눈부셔서 그래요. 눈부셔. 여기 지금 햇빛이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GLK 요거 작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기분이 좋아야지. 시운전을 해봐야죠. 지난번처럼 변속이 이상한지 출력이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볼게요. 전에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하면서 이 엔진들의 고질병인 워터펌프나 그런 부분들은 다 신품 교체를 해놨어요. 한번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시죠. 쭉 한번 달려보자고요. 가보자. 지금 약간 언덕인데 올라가다 보면 자 딱 변속돼요. 지금 정확한 시점에 변속이 되고 변속기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른 차야, 다른 차. 작업 전과. 오, 좋아.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는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메인터넌스 때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기초적인 메인터넌스를 수행을 했었어요. 중고차 점검할 때는 사실 차량의 출력이나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없었고 일상적으로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어떤 소모품 관리 측면에서 점검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뭐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오일 누유나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출고를 했었고 이제 변속이 지연이 되거나 그런 문제들은 운행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차주분께서 이제 며칠을 운행해 보니까 아 차가 좀 답답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중고차 가져오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출력이 떨어진 차들을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뭐 다이나모에다 올려가지고 출력을 점검하고 할 수는 없고 시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짧은 코스를 시운전하면서 와 이 차 이상해 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 경계성 영역이었거든요. 이 차의 출력이 일상적인 점검 영역에서는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진단기상에서도 어떤 고장 코드도 없었기 때문에 뭐 멀쩡한 차를 우리가 항상 인젝터를 빼고 내시경을 넣어보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점검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차주분께서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 변속이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방문하시고 저희가 시운전 했을 때 한 2500 정도까지 올라가서 변속이 되기도 하고 변속이 항상 늦거나 그런 게 아니라 멋대로야. 근데 변속기 이상이 아니라 출력이 떨어져서 변속기가 이상한 짓을 한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였어요. 처음에 이 작업은 이제 수리 후에 보니까 변속기는 죄가 없었다. 보통 이제 출력이 떨어지는 차들, 그러니까 변속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차들을 보면 변속기가 실제로 망가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엔진의 출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변속의 패턴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속기 이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엔진의 출력이 정상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변속이 되게 지연이 되고 늦게 하다 보니까 변속도 부드럽게 되질 않고 평상시 주행에도 2500 정도 무슨 스포츠 모드도 아니고 2500이 돼야 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변속이 늦게 된다는 거는 엔진에 힘이 없으니까 변속할 패턴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차가 그런 케이스였고 지금 엔진이 수리가 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변속기는 정말 상태가 좋더라. 변속기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변속에 충격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차가 사실 우리는 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막대기 하나 뺀 거거든요. 조그만 쪼가리 그 막대기 하나 빼고 조립한 것뿐이 없어요. 물론 세척하고 안에도 뭐 클리닝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은 병행했지만 특별하게 출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가속도 쭉쭉쭉쭉 잘 받아주고 가속하면 뭐 2500, 3000 정도에서 파워풀하게 변속이 되고 오 좋아. 이 엔진이 들어간 이 클라스랑 출력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몸무게가 좀 무거운 거 빼고는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출력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 GLK에 1600cc 엔진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 약간 답답했었는데 아니 많이 답답했어요. 왜 달라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방법이
무화 상태로 분사를 해요. 기체 상태로 분사하는 게 가장 좋지만 기체로 분사할 수 없으니까 분무기처럼 연료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서 액체 상태 연료를 쪼개서 무화를 시켜가지고 분사를 하면 거기에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무화가 얼마나 잘 됐냐에 따라서 화염 전파 속도가 다르고 폭발의 힘이 달라져요. 불이 붙는 것도 훨씬 달라지겠죠. 근데 거기에 그 세마테이가 하나 들어가 있음으로써 무화된 연료가 거기에 묻고 액체로 붙어가지고 액체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 상태로 제 추측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화염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린더 하나잖아요. 1번 실린더 하나인데 하나의 실린더가 출력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4개의 실린더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2, 3, 4번은 마이너스 보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마이너스 보정을 하면서 엔진의 필링을 동일하게 유지해 준 거죠. 떨어진 1번의 출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 출력이 떨어지니 변속기도 변속을 할 타이밍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출력 저하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그거 하나 뺐는데 엔진이 완전히 달라지고 다른 차처럼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원인이 그거밖에 없다. 놀라울 정도로 차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작업전과.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아, 그 쇠에 들어간 거 말고는 차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거 작업하고 나서 진짜 차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야, 그 조그만 거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출력 차이가 난다는 것도 놀랍네요. 이 정도면 저는 완전 만족스러워요. 내일 아침에 냉간의 엔진 상태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콜드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그 상태의 엔진 필링이라든가 잡소리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면 뭐 한 2, 3일 정도만 시운전 해보고 출고해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벤츠 계기판은 항상 커피잔이 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제동이 잘 안 돼가지고 사이드 라이닝도 다시 조정을 해서 사이드 아주 잘 들어요. 지금 수리빨이 잘 받아 작업의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우리 되게 단순하거든. 작업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우울해지고 작업하고 상태가 좋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 바보 같아. 어우, 옆에 타이칸이 있네. 부럽다. 나도 성공해서 저런 차 타야지. 작업이 잘 된 차가 많아야지 저런 차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개운하게 작업이 끝났네. 한 방에 다른 문제 없이. 아이, 뭐 작업하고 나면 뭔가 짜잔한 트러블들이 자꾸 생겨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간만에 그냥 개운하네. 이거 땀 흘리고 목욕 싹 하는 느낌이야. 잘 달린다. 좋았어. 이런 건 출고할 때 자신있게 출고할 수 있거든. 어, 문제 없습니다. 이럴 때 소주 한잔 먹어야 되는 거야. 아, 좋다. 모든 차들이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고 문제 없이 다 출고하면 좋겠다. 출고해서 아, 또 퍼졌어요. 뭐 그런 얘기만 안 들어도 원이 없겠다. 이 정비 진짜 너무 어려워, 정비업이. 그리고 내가 안 만진 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막 돌아버릴 것 같고 어떤 때는. X6M 같은 경우도 엔진 작업 다 끝나고 출고하려고 봤더니 에어소스가 뻥 터져버렸잖아. 우리 그거 안 건드렸거든. 물론 이제 차주분은 이해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난감한 거지. 멀쩡하게 굴러 들어왔던 차인데 엔진 작업하고 에어소스가 망가지면. 차주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는데 원래 안 그랬다라는 걸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원래 안 그랬는데 니네가 망가진 거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우리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래도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고 어렵다 정비업. 아무튼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기름값 진짜 싸. 1498원. 구급류도 싸. 아, 좋다. 멍게에 소주 한잔 해야겠다.